짧은 운동이고 뭐고 잠도 못 자고 그러는데 몸매 관리할 시간이 아예 없지. 출산한 사람이구나 하는 바로 보여. 고래가 This is 이마에? 네, 이마와 이번 주는 주말까지 강의 녹음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36도래요 서울이. 와, 다 죽을 것 같아가지고 선크림을 치덕치덕 바르고 있습니다. これめっちゃいいのが 寝た瞬間からクールダウンしてくれるんで 끈적거리지도 않고 진짜 시원해요. 実はカラダメインで使ってるんですけどめっちゃ涼しい。ドンコメトジェニックなので顔に使っても全然問題ないです。 오늘은 촬영이라기보다 녹음만 하는 날이어가지고 생얼로 갈까 하다가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그리고 헤이미슈의 아드레스 그로베스なんですけど 名前からもわかるように光沢があるテクスチャーなんで 今日みたいに撮影がない日はこれだけ使ってます。ナチュラルメイクをするときぴったりです。どうだ、まだちょっと湿っちゃうし。좀더 붙을까요? 이렇게. 근데 그러면 너무 이 정도로 붙으면 막 바람 소리 푸푸 하는 건 안 들어갈까요? 근데 두 번씩 읽었을 때 같은 음정과 그 톤을 약간 유지하게. 강의 녹음하고 언니 집에 잠깐 들렀는데 너무 넓고 조용하고 깨끗하네요. 우리 집은 전쟁인데. 오늘로 짱구가 태어난 지 399일이 되는 날이거든요. 그동안 숨겨왔던, 숨긴 건 아니지만 말하지 않았던 임신과 출산 이후의 모든 신체적인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옷을 입고 있으면 지금도 그렇겠지만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옷을 벗는 순간 아, 출산한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변화가 바로 보여요. 맞아, 오나가와 출산했다가 이슈인데 오나가가 할 거면 또 못했다는데 냄새 変わんなくて あんまり変わんなくて で産んだ直後は妊娠6、7ヶ月ぐらいのサイズで普通に出てます。これが出産、妊娠する前で、これが臨月、これが出産2ヶ月後の写真です。 지금 이런 상태인데 산후 우울증으로 거식증 때문에 살이 엄청 많이 빠졌다가 지금은 좀 돌아온 상태입니다. お腹の真ん中にできるその正中線はもう今もなくなって、妊娠線はそもそもできませんでした。 아! 동생들 특 언니가 부르면 1초 만에 바로 일어나. 몸매 자체는 임신 전이 43.4 그리고 지금이 41.2kg 정도라서 솔직히 말하면 지금이 더 마른 상태인데 근데 허리 둘레는 지금이 2인치 더 굵어요. 허리에 잘록한 부분이 하나도 없고 흉통도 엄청나게 커졌고 저같이 키가 작은 사람들은 상체도 작고 짧으니까 아기가 들어가 있는 공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위까지 치고 올라와서 갈비뼈까지 벌어지고 흉통이 그때 벌어지는데 이게 돌아오는 골든 타임이 3개월이에요. 3개월이면 아기 태어나서 신생아 시절 100일 전까지인데 그때는 운동이고 뭐고 잠도 못 자고 그러는데 몸매 관리할 시간이 아예 없지. 그래서 상체는 일자입니다. 아, 또 무네와 또 심플한 질문을 쓰려도 나고나리마스타. 쓰기. 머리는 이게 정확히 한 후 100일쯤 정도 되면은 탈모가 시작이 되거든요. 제가 원래 머리 숱이 진짜 많았어요. 지금 절반 정도밖에 안 나은 상태로 좀 돌아오긴 했어요. 돌아오긴 했는데 아직까지 뭐 100%는 아니고요. 여기 하얗게 빈 데는 안 돌아오네요. 하루에 한두 번은 무조건 낫고 근데 문제는 한 번 나면은 20분, 30분 정도 멈추질 않아가지고 촬영할 때도 딱 컷 들어갔는데 갑자기 피가 쭉 났다던가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 출산하고 나서 완전히 살았어요. 코피 그 뒤로 한 번도 안 났던 것 같아요. はい, 아, 또 次は 肌なんですけど ここが一番大事なポイント。 妊娠中はなんか少しでも日差しにちょっと露出するとものすごいスピードで黒ずみがいっぱいできて肌質が一瞬で悪化しました。妊娠してた時からずっと使ってた商品を軽く紹介すると、トコブのシカガーミングサンセラム。室内にいる時はそこまでたくさん塗る必要はないので 着け心地も軽くてさっぱりしたタイプがおすすめなんですけど、まあ、60%以上保湿成分なんでスキンケアとあんまり変わらない感じかな。ノンコメドジェニックで、まあ、ニキビ肌とか敏感肌全然使える安心できる成分なんで、あと今も室内にいる時は必ずこれ塗ってます。でこれ塗った瞬間肌の温度が一気に下がるんで夏におすすめ。
まあ、家に室内だったら、まあ、さっきのスタンサラムでも全然十分なんですけど、外出するときはコットンソフトサンスティックを顔全体細かく塗ってます。これプライマー機能もあるので、メイクするとき毛穴のケアする感じで使ってます。スティックタイプは結構体によく使うイメージがあって、まあ、成分が心配な方もいると思うんですけど、敏感肌の方も使えるし、肌の刺激があんまないのでベタつきもあんまなくて、汗かいてもそこまで白濁も起こりにくい製品です。お肌ってお金も時間も投資した分改善するので、事前にお日焼け止めとかちゃんと塗った方がいいと思います。でもチェレ이거는 느려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냥 밤새고 했거든요. 밤새면 피곤하긴 하지만 보틀만 했는데 지금은 최대 새벽 3시? 막달 태동이 진짜 미친 게 위장을 차이면 바로 토하고 방광을 차이면 바로 화장실에 간대. 그리고 막달에는 천장을 보고 잘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호흡이 안 돼서 무조건 옆을 보고 자야 되는데, 그러면 쥐가 진짜 많이 나요. 원래 발가락이 약간 굽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빳빳하게 펴는 거 아시죠? 그런 거. 또 그리고 화장실을 되게 자주 가는데 배가 이만큼 나와 있으니까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거의 저를 안다시피 해서 이렇게 일으켜주면 그때 화장실 가고. 진짜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애기 태어난 거 보면은 되게 귀엽고 막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할 만한 것 같은데. 여자애도 있는데 또 이번에. 엄마 야식사 그것도 좋겠다. 날씨 너무 더워 요새 진짜로. 이마에 광 나는 거 봐. 자, 출산 이후에 피부에 공을 진짜 많이 들이고 있는데, 피부과 관리는 피코토닝이랑 제네시스 이렇게 토닝 위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집에서 하는 홈케어 루틴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오토가 히비이테 이안이 못데키마스타. 私は結構乾燥肌なんで、今みたいに夏も結構保湿を徹底的にしています。まずスキンミストを軽く使ってから、セラミドコラーゲンモイスチャライザーを塗ります。敏感肌は刺激もあんまない成分なんで、で寝る前はかなりたっぷり使ってます。で顔以外も乾燥するところはどこでも使えるんで、首までちゃんと塗っています。어느정도흡수가되고나면은요크림을바르는데세라마이드히알루론산하이드레이팅크림이름도길다꽤많이썼죠지금절반도안남았어요크림にしては結構柔らかいテクスチャーなので、たっぷり塗ってからカッサーで軽くマッサージをするとリフトアップもできるし、植物性コラーゲンが含まれてて弾力ケアもできるし、肌の表面はベタベタしてるのに、意外と肌の奥は結構乾燥してる時もあると思うんですけど、そういう乾燥肌の方に結構必要なクリームだと思います。지금큰일났어요비비빅을먹으려고했는데끝에만살짝핥아먹게해줬거든요살짝만근데얘가지금비비빅에미쳐가지고정원법은지금따라다니고있어요혈열린거리 진짜마지막이다살짝만핥아라진짜마지막이다끝원래주면안되는거야아이고어린이집가서잘할수있어짱구꼬리같이생겼네어안아파진짜도깨비같이생겼다아기도깨비오진짜 약간우상향인데나춤춰봐춤